저는 오늘 서울에 왔는데요. 강원도청 식구들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가보자 독립위원회라고 줄여서 말하면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예요. 이제 잠깐 이제 본론이었어요? 본론에 불과하다. 두 군데 제가 따고 저는 오늘 서울에 왔는데요. 저희 강원도청 식구들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쓰여있는데 과연 여기 어떤 직원이 있을지. 익숙한 사람이 여기 나타나고 있네. 누구한테? 나한테 하는 거죠? 네. 국민연금에서 일하고 계셨나봐요. 국민연금만 보이는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게 위에 있습니다. 안내를 한번. 엘리베이터 너무 많아가지고 길 잃을 수 있어요. 아 진짜? 3층하고 6층에 응. 가장 중요한 이제 저희 위원회 사무실이 있거든요.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독립위원회라고 줄여서 말하면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예요.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본인 과거사는 정리가 됐나요? 아 저는 과거사.. 아 이쪽.. 도망가는 거 아니지? 저 위원회.. 네 사무실이에요. 그 중에서도 명령 담당관실에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데요? 여기 이제 위원회가 네. 중요한 의사결정 같은 걸 해야 될 때 그 네. 회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견 직원들 한 네. 80여 분도 하고 직원들 한 100여 분 해서 8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럼 강원도청에서는 지금 몇 분이 나와 계신 건가요? 저 포함해서 3명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 다 하는 업무는 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분은 이제 일기 때부터 지금까지 기록물 관리하시는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인사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 권력을 쥐고 있는. 또 한 번. 거기 한번 가볼까요? 가운데서 나온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본 적 있을걸? 그때 그 춤추던 그분이요. 자꾸 어디 가시려고 그래. 사람 없는 데로 가는 거 같아. 조사실로 끌고 왔어. 진실하게 이분이 이제 오신 지 네. 말했죠? 이제 딱 열흘. 그러면은 우린 딱 업무 파악 딱 끝나고 끝났지 끝났지 맞아 이제 다 됐지 위원회 무슨 업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열흘이면 충분하고 본인 소개 먼저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파견 근무 나와 있는 김수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춘천에서만 계속 지내다가 네. 여기 오시니까 또 어떠신가요? 아침에 출퇴근하고 막 이럴 때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서울 사람 된 것 같고 아. 서울이 더 좋아요? 아니요 말씀 잘하셔야 되세요. 강원도 직원으로서 지금 여기 서울에 나와 있잖아요. 가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가구 네. 여러 다양한 기관에서 다 나와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 강원도에 폐해 끼치지 않게 우리 강원도의 이미지에 누가 네. 되지 않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지금 약간 요새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고 그런 것 같은데 혼자 나와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결혼하신 그 여자 조사님들이 되게 부러워하세요. 저도 그 마음이에요. 그 중 일이 신청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신청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만한 분이 나 신청 홍보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편하고 쉽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되게 홍보할 게 많으신가 봐요. 소개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셀프 소개하면 되나요? 어디서 나오셨는지부터 저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파견 네. 홍보 담당이고요. 셀프가 어디 가? 말하는 거 말을 대로 원래 춤추겠다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위원회랑 이제 시공부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 우편이나 이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안 돼요? 온라인 지금 온라인 이거 대신 구슬이 가능하니까 전화나 이제 잠깐만 얘 빼고 다시 해요. 방문하셨을 때 맞아. 저희가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슬로도 접수를 받고 저희가 접수 기간은 2년으로 두고 있어요. 2022년 12월 9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대상자분들이 있지 않아요?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항일 독립운동도 있고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피해자분들, 권위주의 통치 시에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을 이제 피해 받으신 분들, 만약에 이제 뭐 위원회에서 이제 직권으로 이건 조사해야 될 사건이 있다 하게 되면 그런 사건까지 해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다 신청,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위원회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홈페이지 가시면 저희 위원회 소식을 알 수 있는 뉴스레터 네. 구독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퀴즈 내는 거라도 하나 할까요? 네. 저희가 지금 강원도에서부터 이걸 들고 왔어요. 퀴즈 맞히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스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퀴즈? 유퀴즈? 강원도형 배달 앱이 있어요.
혹시 이거 맞아요? 힌트를 드릴게요. 이거를 시킬까 말까 시킬까 말까 고민을 해. 그럼 뭐라고 해요? 그냥 시켜. 아니 우리가 애비르면 그렇게 성의없이 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스타스 뭐죠? 일단 시켜입니다. 일단 시켜. 맛있게 먹으면 재료 칼로리. 이거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국제 수출 무역 박람회입니다. 근데 올해 역대 최고의 성적도 냈고 온라인으로 심지어 1년 내내 열리는 박람회거든요. 이름이 무엇일까요? 어려운데 범위 고민을 호락호락 드리지 않거든요. 갖고 싶습니다. 이게 약자예요. 그러면 가자를 영 G 무역이야. 그럼 T 국제적이면 뭐겠어? I 그러면 GTI 여기와 관련된 거예요. 오.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발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뭘까요? 진실? 정답! 아니, 아, 아까 선물? 수아 씨 선물 드려야 되는데 수아야 뭘... 선물 받아 가져가 뭘 거 아니야? 아, 기쁨의 춤 한번 보여달라 그래. 어? 정답? 왜요? 보셨죠? 지금 선물 받으면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우와 우와 어때 어때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우와 사이즈까지 딱 여성분 사이즈로 남자, 저희가 남자 사이즈 준비를 했거든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리에 맞췄잖아요. 여기 저희가 2024년에도 올림픽을 또 하나 준비 중입니다. 그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 올림픽. 플레임으로 말씀해 주세요. 2024 청소년 동계 올림픽. 제일 중요한 게 빠졌는데. 강원 청소년 너 가져. 맞춰 찔러. 가장 중요한 네. 강원이 아, 들어가. 아, 저랑 그럼 이제 가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걸 또 내볼게요. 22. 내년에도 지금 하나 중요한 아, 게 있죠. 그거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 그거 뭐예요? 그거. 어 근데 두 개 있지 않아요? 강원 산림 엑스포. 그치 강원 산림. 맞아. 또 하나 홍보할 만한 거 있긴 한데. 어 강릉. 응. 세계 합창 대회. 야 강릉 세계 합창 대회인가 맞나? 여기서 잘 신고 즐거운 서울 생활을 하시며 강원도 홍보에 힘써 주시고. 이거 어떻게 해도 돼요? 어, 어 네. 그럼요. 마음껏 하세요. 강원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강원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 자기소개부터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실화위원회 언론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는 최규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야말로 너무 어렵게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인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하지 마요. 저희 유튜브는 딱 간결하게 진아이를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조금 진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시대 전환의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역사 연표를 이렇게 쭉 보면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시작되는 어떤 사회 변곡점들이 있잖아요. 한국 현대사를 인권이라는 기준에서 나눌 때 국가와 국민을 뭐 기도세를 모르게 끌고 가서 죄인의 누명을 씌워서 때리고 혹은 목숨을 뺏기도 하고 그러고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 진실화위원회의 이전 시절이라면 이제는 국가의 이름으로 진실화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과거들을 조사하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국가 스스로 선언을 한 거잖아요. 이 선언이야말로 다시는 이제 과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 혹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강력한 역사적 선언이라고 역시 다르신가요? 오늘 또 이제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서 출연해주셨으니까 강원도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 평소에 우리 강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강원도에 대한 첫 인상은 좀 괴로운 인상 대학교 때 MT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 도착이 뭐야? 갈 때부터 어제 약간 이게 메인 MC이신가요? 맞아 약간 진행하시는 진행병이 있어가지고 정식으로 임명된 거 아니 멋대로 하는 건데요. 네. 퀴즈를 준비했어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100만 원인가요 그러면? 100만 원 가치 100만 원 상당의 가치.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제가 저기 서가지고 봤는데 얼핏 보기에는 제 발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유키 화이팅! 꺼졌니? 잠시만요. 언제부터 꺼졌던 거죠? 아니요. 지금까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BTS가 네. 다녀간 곳으로 유명하고요.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이에요. 그곳은 어디일까요? 평창! 너무 쉬웠지? 맞았니? 맞지. 어디라고 생각했어? 강릉에서도 일부 경기가 열리긴 했죠. 아 그럼 강릉에도 갔다 오긴 했죠. 핫한 평창을 모르시나 보네. 자 여기 아 감사합니다. 네. 들어봐요. 네. 오, 오 그, 아, 살아있네. 이분들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드 코로나 시대이니까 좀 벗고 해도 네, 될 것 같긴 한데 필요하시면 드세요. 전 필요합니다.
자신감 헛떨어지고 자신감 부끄럽다니까 붉은데대였다고 그러면 지금 학원 나와 계시고 여기에 직접 이렇게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이제 13년 정도 기자 일을 했었고요. 그만두고 오랫동안 묵혀놨던 책 작업을 하나 했습니다. 친할머니가 살아오신 이야기를 4년 전에 10시간 정도 녹취를 해놨었는데 90년 동안의 삶을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냈고요. 한국전쟁 전에 좌익 연루자로 할아버지와 같이 두 분이 흘러가셔서 할아버지는 3개월 동안 고문과 이제 투옥을 당하고 다행히 살아서 석방이 되셨고 작은 할아버지는 이론과 끌려가서 돌아가신 걸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시신을 찾으러 갔던 이야기까지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했고 그때 1기 진실화위원회가 조사했던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진실화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절감하게 돼서 제가 작은아마 남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신문에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일에 작은 경험이라도 있으니까 이 위원회에서 일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책에 저자 소개가 들어가잖아요. 할머니가 열어주신 인연의 길을 따라 지금은 이기 진실화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전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 책 제목도 이 기회에 좀 알려주세요. 사다 보면 끝이 있겠지요라는 제목인데요. 네. 이 부분을 꼭 살려서 뭐 전혀 뭐 베스트셀러가 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들 상심이 큽니다. 가야 될 시간이 지금 힘이 너무 없었는데 어떡할 거야. 맞아, 어느 대회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도 해볼게. 굉장히 진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알아야 되는 주제지만 너무 가볍게 우리가 또 이렇게 할 수 없고 이러니까 웃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하면 또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 중간이 되게 어려운 거.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실제로 이제 기자님들하고 아 이제 잠깐 이제 본론이었어요? 거론에 불과하다. 시간이 없으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기자님들하고 이제 이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도할 건가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 건가라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라는 걱정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반응이 딱 그거잖아요. 지금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울기에도 뭐 그쵸. 뭐 국민청원 같은 거에도 보면은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나 공감의 세계는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누군가는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 누군가는 보상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라고 얘기할 때 맞아 그 정도로는 우리가 세상이 변했지 라고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무겁고 어렵고 마음 아픈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걸 볼 수 없지만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지금 살아있는 오늘의 얼굴을 저희가 잘 보여드리면 국민들도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저희를 좀 지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들 기록... 공감의 끄덕임 맞죠? 눈물을 흘리고 강원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